날씨가 추워지면 자주 발생하는 두드러기로는 한랭 두드러기라는 두드러기가 있죠. 그래서 한랭 두드러기는 용어 그대로 뭐 차가운 물질, 냉한 물질에 접촉하거나 뭐 차가운 공기에 접촉하였을 때 발생하는 두드러기, 물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두드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온도 변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두드러기 중에 하나는 콜린성 두드러기라는 두드러기가 있는데, 콜린성 두드러기의 정의는 심부 체온이 1도씨 상승할 때 발생하는 두드러기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한랭 두드러기가 차가운 공기나 물질에 접촉하였을 때 바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추운 계절 겨울에 예를 들어 실외에서 활동을 하다가 실내로 돌아오면서 체온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면서 그러니까 몸이 차가워졌다가 따뜻해질 때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이제 한랭 두드러기를 그렇게 외부에서 추운 곳에서 있었다가 따뜻한 곳에 오면서 체온이 올라갈 때 발생하기 때문에 간혹 환자분들이 이거 콜린성 두드러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랭 두드러기와 콜린성 두드러기의 감별점은 이제 언제 정확하게 발생하느냐, 진짜 체온이 뜨거워질 때 발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회복될 때 발생하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한랭 두드러기는 이렇게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몸 신체 중에서 차가워지기 쉬운 부위, 사지 말단 부위겠죠. 뭐 손, 발, 뭐 아니면 허벅지 같이 찬바람을 잘 맞는 부위에 이렇게 국소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뭐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차가워졌다며 인해서 간지러운 게 두드러기로 인한 대표적인 증상인데 반해 이제 콜린성 두드러기는 체온이 올라갈 때 다양한 행동들,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뭐 스트레스나 긴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실제로 여름철에 기온이 올라가서일 수도 있겠죠. 이러한 행동 등으로 인해 체온이 올라갈 때 발생하면서 이제 차가운 물질에 접촉한 그런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신 증상으로 조금 더 나타날 수 있고 체간, 그러니까 사지말단보다는 체간에 나타나면서 두드러기가 팽진이 넓게 나타나기보다는 좁쌀 모양으로 자잘자잘하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혹은 발적, 이렇게 붉어지면서 나타나기도 하고 심할 경우 이제 통증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감각이 이상하다거나 따끔거린다거나 아니면 단순한 간지러움에서 벗어나서 이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콜린성 두드러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랭 두드러기와 콜린성 두드러기는 그렇게 이제 구별을 좀 감별을 하시면 되고요. 뭐 서양의학적인 치료법은 두 가지 다 마찬가지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라는 것인데 아무래도 치료의 한계점은 있죠. 콜린성 두드러기, 한랭 두드러기 두 가지 전부 다 어쨌거나 피부의 생리적인 기능, 이제 우리가 차가운 온도로부터 몸을 방어하는 기능, 그 다음에 체온이 올라갔을 때는 땀을 내어서 체온을 유지하는 그러한 피부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